공간 웹은 웹 속의 데이터가 모두가 참인 것을 보장합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공간 웹이에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발생한 이벤트의 기록이거나 현재 발생 중인 이벤트이거나 혹은 미래에 발생할 이벤트예요. 이 모든 것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다 참인다는 것을 보장하는 웹 아키텍처가 공간 웹입니다. 과거 이벤트의 기록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해시 메커니즘, 오픈 해시 메커니즘을 통해서 절대 한번 기록된 내용은 위변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 이벤트의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벤트가 참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수가 있죠? 그것은 모든 이벤트는 그 이벤트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간의 동의, 합의에 의해서 이벤트가 기록이 됩니다. 그게 이제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 암호 키 메커니즘이죠. 그죠? 서로 합의되지 않는 이벤트는 기록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합의된 이벤트가 참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세 명의 거래 당사자가 있다. 그세 명이서 서로 담합을 하면은 거짓된 데이터를 공간 웹에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세 사람이 담합을 한다 하더라도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세 사람이 서로 담합을 해서 가짜 데이터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다시 또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 그러면은 공간 웹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서로 상호 연동이 돼 있어요. 연동이 돼 있다 그러면은 내가 냉장고를 하나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냉장고를 구매했다. 냉장고 가격을 100만 원으로 치고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냉장고를 판 사람이 있겠고 냉장고를 구매한 사람이 있죠. 그럼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면은 냉장고를 사실은 100만 원에 팔았지만은 200만 원에 판 걸로 하자. 그죠? 이게 소위 말하는 분식 회계하는 방식이잖아요. 회계상부를 조작하는 거죠. 매출을 뻥튀기 한다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현실 세계, 지금의 웹 환경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간 웹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냉장고 자체도 지슬이란 말이에요. 냉장고 자체도 지슬이고, 냉장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었으며, 어떤 누구의 손을 거쳐서 지금 현재 소유자에게 전달되었는지 모든 기록이 그 냉장고의 지슬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구매자도 100만 원을 지급했으면서 사실은 100만 원 지급했는데 200만 원 지급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구매자도 지슬이에요. 그 구매자 역시도 자기가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의 돈을 받아서 지금 은행 잔고에 얼마가 있고 얼마가 지출되었는지가 일목요연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1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사고 200만 원을 결제했다라고 장부를 위조하기 위해서는 그 냉장고가 생산된 시점부터 해서 혹은 구매자의 은행 잔고가 제로인 상태에서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거 기록들을 다 바꿔야지 현재 이벤트를 위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냉장고의 과거 데이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 이미 다 해시가 처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구매자의 은행 잔고도 위변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그건 역시도 해시 처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현재 이벤트 역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위변조될 수가 없어요. 거짓 거래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분식 회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회계의 원리, 아마 다음 주쯤에서 회계의 원리 강의가 올라갈 거예요. 그 회계의 원리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좀더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이벤트의 기록. 미래 이벤트 역시도 위변조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벤트도 위변조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 암호정표에서 말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우리 공간 웹에서는 미래 이벤트의 기록으로서 미래 이벤트로서 기록되게 됩니다.